안녕하세요. 포마샤프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원수전열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들 몇개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부터 출발합니다. 서로 다른 여섯 종류의 구슬이 있다. A107. 서로 다른 여섯 종류의 구슬이 있으니까 이름표를 붙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든 간에 항상 서로 다른 거면 다 이렇게 이름표를 붙여. 그쵸? 이름표를 붙여놓고 1번부터 6번까지 구슬이 있어요. 그쵸? 이걸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당연히 1번 정답은요 6팩토리알이죠. 그쵸? 일렬로 배열하는 정답은 6팩토리알. 5팩이 120이니까 그건 암기하라고 얘기했다. 그쵸? 5팩은 120이니까 6 곱해주면 720까지가 정답이에요. 그쵸? 720까지. 다음 2번은요, 2번은 이들을 원형으로 배열, 원형 원탁이 안 치는 거죠. 그쵸? 원탁이 안 치는 거니까 원탁이 안 치면 한 명은 희생해야 되고, 그쵸? 나머지 기준 잡고서요 선착순 띄워. 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 N-1팩 그냥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 알겠죠? 하나 기준 잡고 나머지 선착순 띄어해서요. 120가지가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이들을 실에 꿰어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 이들을 실에 꿰어서 원형으로 배열한다. 그렇죠? 실에 꿰어서 원형으로 배열하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염주순열 개념이죠. 그렇죠? 염주순열은 일단 원순열 개념으로 돌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집어 까면은 항상 좌우 대칭되는 놈 포개지는 게 있으니까 2팩토리알 2로 나눠줍니다. 따라서요. 60가지가 정답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4번을 좀 풀어볼까? 4번. 4번은 이들 중 4개를 실에 껴 염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이들 중, 자, 6개가 있는데 얘들을 다 하는 게 아니야. 잘봐 이제. 4번은 이제 조금 할 말이 있죠. 그렇죠? 얘들은 기본이고. 그렇죠? 자, 6개 중에서 다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4개만 끄집어내서, 4개 끄집어내서요. 걔네들로 염주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염주. 그렇죠? 단계를 좀 거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일단 항상 기본적인 개념 뭡니까? 뽑고 돌려죠. 그쵸? 뽑고 돌려. 그러니까 저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데 아직 안 배운 학생도 있지만 개념적으로 6시사 이런 개념 쓰면 좋아요. 그쵸? 6시사 6개 중에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요 6시 2에서요 6, 5 15가지가 있어요. 그쵸?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봐. 순열 조합은 이렇게 도구야. 도구. 알겠냐? 선생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 돼요.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를 뽑기만 할까? 그럴 때 이런 거 쓰면 좋잖아. 그쵸? 그러니까 표현하기도 쉽고 계산도 쉽게 되는 거니까 순열조합을 배우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이건 도구에 불과하다고. V쌤, 저는요 저 조합을 아직 안 배웠는데요 또는 모르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를 뽑고 돌려니까 뽑는 게 중요해. 알겠냐? 서로 다르게 뽑는 배반 사건으로 뽑는 게 중요해서 이 개념 15개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15개 쓸수 있어야 돼. 쓸수 있어야 돼. 한번 써볼게. 잘 봐. 1, 2, 3, 4. 1, 2, 3, 5. 1, 2, 3, 6. 1, 2, 3 끝났죠? 1, 2, 4, 5. 1, 2, 4, 6. 1, 2, 4도 끝났어요. 1, 2, 5, 6. 1, 2 끝났죠? 1, 3, 4, 5. 1, 3, 4, 6. 1, 3, 5, 6. 이렇게, 그쵸? 둘레, 여섯, 여덟, 아홉 개. 1356. 13 끝났죠? 1456. 다음에요? 1456. 1, 4도 끝났는데, 1이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2, 3, 4, 5. 2, 3, 4, 6. 다음에요? 2, 3, 4 끝나고 2, 3, 5, 6. 2, 3 끝났죠? 2, 4, 5, 6이요. 그쵸? 2 끝났죠? 3, 4, 5, 6이요? 더 없네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까지 이렇게 열다섯까지 나온다고. 그쵸? 이거를 조합을 알아서 너희들이 바로 휘리릭 구해서 바로 이런 하나의 케이스 연구로 들어가던, 또는요 이걸 몰라요. 모르더라도요 충분히 써서 배반 사건 이렇게, 이거 다 지금 배반 사건 번호 안 붙일게. 서로는 15가지의 배반 사건이야. 이제 이렇게 뽑아놓고 돌리는 것들은 절대로 같은 것들이 중복되는 게 발생할 수 없으니까. 알겠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15가지 중에서 하나의 케이스만 연구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이런 케이스가 서로 다른 배반 사건 몇개 있다고 이렇게 15번이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답은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1, 2, 3, 4, 저 4개, 6개 중에서 4개 이거 뽑는 케이스, 이거 가지고 지금 원하는 조건만큼 이제 뽑고 돌려줄 예정이야. 케이스 연구. 이 케이스 연구 곱하기 15 하는 건 무리 없죠? 곱하기 15 하는 건 무리 없잖아. 그러니까 객관식 같은 문제라면요 우리가 찾는 정답은 뭐야? 15의 배수가 정답이 될 거야. 이 케이스 연구 곱하기 15 하는 게 정답이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객관식 정답이, 아니 객관식 문제라면 15의 배수가 정답이라고. 자, 그래서요 이 케이스 연구합니다. 이제 1, 2, 3, 4 가지고서 뭘 만들래? 근데
염주를 만들래? 염주를 알겠냐? 염주를 만들래? 그러면 일단 이거 가지고서 원순열로 돌리는 거 배웠죠? 네 개를 안 치는데 하나는 기준 잡고 나머지 선차수 뛰어. 몇 팩토리알? 4팩토리알이 아니라 3팩토리알이 뭡니까? 이걸로 원순열 만드는 건데, 근데 이번엔 염주니까 나누기 2팩, 나누기 2로 나눠줘야겠어요. 그렇죠? 염주니까 뒤집어가는 같잖아. 따라서 3일이 세 가지가 있네요. 얘만 얘가 이 케이스가 세 가지면 나머지도 몽창 다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염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3 곱하기 15에서 얼마입니까? 45가지가 정답 됐어요. 이 한 문제 선생님이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갈 수 있어야 돼. 오모 단계에 있어서 일단 문제 나왔습니다. 이름표를 붙이세요. 그래야 띵킹 시작이 가능하다. 알겠냐? 서로 다른 여섯 개의 구슬이 있다.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 알겠냐? 똑같으면 똑같은 것, 다르면 이렇게 이름표 붙여놓고 그 다음에 이 중에 네 개를 뽑아? 뽑고 돌려 개념이죠. 배반 사건을 뽑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알면은 15가지가 있다는 걸 쉽게 알 거고,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요, 실적으로 1, 2, 3, 4부터 아까 선생님이 3, 4로 쓴 것처럼 너희들도 쓰는 것 연습하세요. 알겠냐? 연습해봐. 한번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15가지 어떻게 내가 배반사건 잘 뽑을 수 있는가 연습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알겠냐? 연습해보시고 이 15가지가 반복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케이스 연구하는 거죠. 케이스. 그렇죠? 뽑고 돌려 돌리는 케이스인데, 이 돌리는 케이스의 소리가 요 네 개로 원순열 라인하는 것도 배웠고 염주순열 만든 것도 배웠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곱하기 15해주면 정답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A107의 A번은요 서로 다른 다섯 종류의 꽃이 있어요. 그렇죠? 꽃이 있는데 이것도 꽃이 있구나 해서 꽃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름표를 붙이시라고. 뭐라고 할까요? A, B, C, D 할까요? 뭐 마음대로 붙이면 돼. 구분만 되게.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개의 꽃의 이름을 붙였어. 1번, 이들 꽃을 일렬로 배열한 방법은 당연히 얼마입니까? 일렬로 배열은 5팩토리알. 됐어요? 됐어. 다음, 두 번째로 이들 꽃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이에요. 원형 배열이면 어떻게 하나는 기준 잡고 나머지 4개 선착순 뛰어 4팩토리알. 얘는 120 암기 사항이고요. 얘는요 24 이렇게 되게 되겠죠. 따라서요 정답. A107에 B번 하나 더 가자. B번 봐요. B번은 다음 같아요.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6명의 학생 번호를 붙였어요. 그렇죠? 이들은 모두 원탁이 맞추는 방법입니다. 원탁은요 6명, 1명 기준 잡고 나머지 선착순 뛰어 몇 팩토리알? 5팩토리알에서 120까지가 정답. 자, 2번입니다. 2번은요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에요. 야,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요. 원래 개념은 이거죠. 잘 들어. 원래 개념은 다시 한번, 6명 중에서 4명을 뽑습니다. 6시사 이렇게 뽑는 게 첫 번째라고 알겠냐? 6시사 이게 첫 번째. 아까도 했지만 6시사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시사는요 6시2랑 같고요 15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4명 뽑는 게 1, 2, 3, 4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쭈루룩 해서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서로 다른 배반 사건이 뽑고 돌려니까 15가지가 있다고 알겠냐? 15가지 중에서 이제요 얘들을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워요. 그렇죠?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얘네들 일렬로 세우는 건 몇 팩토리아? 여기는요 곱하기 얼마다? 4팩토리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아 미쳤어. 요런 케이스가 몇 가지 되는 거야? 얘네들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4팩토리아 맞아요? 4팩토리아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64, 즉 15가지만큼 반복되고 있거든. 좀 이따 조합 가서 배우겠지만 어떻게 돼요? 예, 여기다가 항상 조합과 순열의 관계예요. 64 이거 뭡니까? 6개 중에서 4개를 뽑기만 하는 거지. 근데 뽑힌 애들만큼 이렇게 4팩까지를 곱하기 15. 이게 15거든 지금. 15야 조합 가서 또 바로 얘기한다. 4팩 곱하기 15 해준 게 지금 정답이잖아요. 그죠? 근데요 이 개념을 한꺼번에 쓴 게 바로 뭐다? 순열이야. 왜? 64 6개 중에 4개를 뽑았습니다. 서로 다른 6개 중에 4개 뽑았는데 그 네 새끼들한테 얘는 차별이 있어 없어? 차별이 없죠. 구분이 없잖아. 대표 4명. 근데 걔들한테 차별 구분시켜준 거예요. 4팩이 맞아요? 맞아. 따라서 이게 6개 중에서 4명을 뽑아가지고 반장, 보안장, 총무, 체육부장 이렇게 나열한 것과 똑같다고. 실제로도 봐봐. 이 계산 실제로도 6P4라고 하는 순열을요 뽑힌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용서가 안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조합이거든. 조합 가서 배우겠지만 이거 4팩 곱해 준 게 바로 순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상 뽑고 돌려를 한꺼번에 한 게 바로 뭐다? 이 순열이라고. 근데 지금 문제는 봐봐. 서로 다른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한 거잖아. 그렇죠?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렇게 풀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64 곱하기 4팩 해서 풀지 않고서
6P4로 풀어도 정답은 나옵니다. 6, 5, 4, 3 곱해주면 정답 나와 알겠냐? 몇 가지? 360까지 나와요. 알겠어요? 물론 15 곱하기 4팩해도 정답은 나옵니다. 알겠어요? 왜? 같은 개념이니까. 근데 당부상, 왜? 당부상 이런 개념을 지금은 쉬우니까 막 바로 써도 좋아요. 순열 개념 맞잖아. 서로단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냥 순열 개념이잖아. 그쵸?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제한 조건이 붙을 수가 있고 문제에서 이렇게 간단히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반 사건으로 잘 뽑고 어이 같은 게 있던 뭐 있던 배반 사건 우리가 순열을 한 번에 실릭 쓸 수 없는 상태면 배반 사건을 잘 이렇게 뽑아놓고 케이스 연구에서 잘 돌려 뽑고 돌려란 개념을 꼭 간직하시라고. 아까 선생님이요 박스에 있던 사범대 풀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가지 말고 항상 뽑고 돌려의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알겠어요? 됐어. 왜? 문제는 절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순열 쓰는 게 안 나오니까 그래. 그렇지? 자 3번 가자. 3번도 마찬가지죠. 여섯 명 네 명을 뽑아서요. 뭡니까? 예. 원탁이 앉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요. 아까 염주 했는데 똑같죠? 여섯 명 네 명을 뽑습니다. 이것도 6시 사례도 좋고요. 서로단 여섯 개를 뽑아도 좋고 아까처럼 조합을 모르면은요. 나열해서라도 15가지인 걸 알면 돼. 알겠어요? 알겠냐? 15가지. 그 케이스 이것 중에 또 1, 2, 3, 4 갖고 올까요? 이걸로 이제 원탁이 앉히는 거니까 뽑고 이런 게 지금 15번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정답은 당연히 이거 곱하기 15야. 알겠냐? 이런 게 15번 반복되고 있으니까 뽑았어. 배반 사건으로 이걸로 원탁에 원순열 원탁에 앉힌 만 보면요 4개 중에 하나 기준 잡고 3팩토리알 즉 6가지가 있어요. 6가지씩 몇 번 반복되고 있는 거야? 15번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곱해주면 얼마다? 92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해 갔으니까 자 이제 원순열과 염주순열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순열 개념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건 좋은데 잘 봐 여기서요 막 그냥 바로 원순열 개념도 막 날아가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이제 개념이 하나 등장했죠.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뽑고 돌려가 순열이야. 그렇죠? 이게 한꺼번에 무난하게 뽑았어. 근데 뽑은 새끼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어. 뽑은 새끼들을 막 나열해. 그 개념이 동시에 들어가 있으면요 순열로 바로 가도 좋아요. 그죠? 근데 자꾸 연습해야 된다고 뽑고 돌려라. 왜? 이게 막 뽑은 상태에서요 돌리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요 뽑은 거야 만약에 0이 있다고 해. 0 아까 0 0 같은 건 나열할 수 없잖아. 그렇죠? 연합수에 올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뽑고 돌려로 차분히 풀어라. 원순열 개념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서로 다른 배반 사건으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내고 배반 사건으로 뽑는 것 이게 중요해. 이게 이거 한 다음에 나열하는 건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뽑았습니다. 같은 게 있더라도 이렇게 뽑아야 돼. 배반 사건으로 그래서 같은 게 있어서 나열하면요 갑옷은 쓰는 거고 원순열 개념은 나열해 원순열로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각자 맞는 위치에 처한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대로 뽑고 돌려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